과학톡 최명입니다. 우리 사회의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뜨겁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앞에는 디지털 혁명,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데요. 그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뜻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 어떤 것인지 오늘 과학톡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단어로만 보면 사실은 이 블록과 그리고 고리의 조합인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떤 기술인가요? 예, 블록체인을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은 저는 신뢰의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블록체인을 소개하면서 표지에 더 트러스트 머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인간 사회에는 여러 가지로 믿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할 수 없는 환경 하에서 우리 인간들은 중립적이고 중앙화된 어떤 인증기관을 놓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신뢰를 형성해 왔어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그런 중앙화된 기관 없이 서로 간의 피어투피어로 신뢰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게 뭐 마술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만들어주느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20명의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까지는 중앙에 어떤 그 은행과 같은 어떤 그 서버를 두고 중앙에 장부를 놔두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서로 거래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장부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잘 이제 보안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술이 가능해서 그 20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휴대폰에 장부가 다 있고 입금과 출력이 됐을 때 그것이 자동적으로 다 통보가 돼서 이 각자의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장부에 다 업데이트가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혹시 나의 장부가 저 사람의 장부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걸 맞춰본다 그러면은 중간에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혹시 장부를 유변제하더라도 맞춰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그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예를 들면은 거기 참여하는 그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을 노드라고 하는데 한 12,000개의 그 컴퓨터들이 거기 참여하고 그래서 각자가 장부를 가지고 있고 거래 내역들이 다 퍼져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 맞춰보는 일을 매 10분마다 맞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니까 어떤 중앙의 어떤 인증기관 없이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거래가 가능한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블록체인이란 신뢰를 만드는 기술이다. 어떻게 신뢰를 만드느냐?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신뢰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인숙 박사님.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이 블록체인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블록체인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거래가 가능해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직거래라는 건 그동안에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수수료 장사를 했던 기업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에어비앤비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에어비앤비에 제가 수수료를 떼거든요. 또 유튜브에 돈을 1대1로 나눠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요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경제의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하는 이 시장에 블록체인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직거래를 통해서 직방이나 에어비앤비나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을까? 요게 저는 궁금합니다. 그 아마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저희가 뭐 딥러닝 아니면 뭐 AI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뭐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익숙해져 있죠. 그런 용어들 중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때
과연 이 기술이 뭐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향후 뭐 10년 이내에 세계 GDP의 한 10%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생성이 될 거라고 예측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과연 이 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네. 임영균 교수님 어떠신가요? 제가 하나 되게 재미난 박스를 하나 갔어요. 이게 이제 하나 정말 박스인데 이게 우리가 블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 하나의 블록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을 만들어서 이 옆에 달려있는 것이 체인인들인데요. 이 체인이 처음에 만든 체인과 다음에 만들어지는 체인, 이 두 개의 이제 이 체인, 박스 사이에 있는 이 체인들이 서로 맞느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새로운 블록으로 인정을 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 안에는 주소가 들어있는 거죠. 주소와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를 블록을 만드는 데 사용한 소프트웨어 버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있는 해시코드라고 하는데 해시코드가 무엇이며 얘가 만들어지는 생성 시간, 그다음 이 안에 들어있는 나움스라고 하는 그 넘버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블록이 형성이 되고 이 안에는 약 1,800개 정도의 정보가 들어간다고 제가 공부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비트코인이잖아요. 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과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그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신뢰의 기술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 인간 사회에서 가장 신뢰 문제가 예민한 것이 돈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 돈, 즉 화폐를 만드는데 응용되기 시작한 것이 가장 그 초기에 그 이 블록체인의 기술의 응용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제일 처음 적용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그 이 가상화폐.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드는데 사용이 됐고 그 이후로도 뭐 라이트코인이다, 뭐 이더리움이다 다양한 암호화폐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인터넷이라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전자메일 이메일 서비스가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기반 기술이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화폐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뭐 이더리움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작년부터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네. 이 암호화폐들이 열풍을 일으킨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은 먼저 이 가상화폐라는 것들, 이 암호화폐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편리한 화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 3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뭐 한 10만 원, 15만 원 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좀 사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이것이 이 화폐가 얼마나 편리한지 좀 보여주려고. 그 비트코인 가지고 이제 신촌에 가면은 거기 뭐 카레집 뭐 이런 데 다 비트코인 받았었어요. 그러면 학생 들어가서 그냥 비트코인 그냥 띡 하고 스캔만 하면 그냥 바로 송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레도 사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출장 갈 때 우리가 이제 해외에 가면 어떻습니까?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고 또 쓰다가 또 남은 것도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고 하면서 얼마나 그 수수료도 많이 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지고 그냥 실리콘밸리 가면은 그거 받는 호텔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그 비트코인 쓰고 또 한국 와서 또 쓰시면 쓰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환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한 화폐고 그래서 그리고 제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미래에는 정말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지갑이나 이렇게 돈을 따로 갖고 다닐 필요 없이 그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런 화폐인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투기가 이제 얹혀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화폐라기보다는 마치 무슨 투기 상품 내지는 금융 상품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도 쓸 수 없잖아요. 내일 가격이 얼마나가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요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너무 이제 투기 열풍이 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게 됐는데 사실은 디지털 화폐 자체는
미래에 우리가 화폐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굉장히 편리한 화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폐라는 것이 생긴 것이 근본적인 건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한 거거든요. 화폐의 목적이.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거래하는데 필요한 수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투기 수단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얘가 우리나라 실물 경제랑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 그다음에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냐. 반도체 산업이 발달할 건가? 클라우드 산업이 발달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25년 전에 뭐 한 30년 전에 이메일이 처음 왔을 때는 어느 누가 이걸 쓸 것인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또 그 서버를 이용할 것인가도 되게 관심의 대상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청년들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메일을 쓰고 있는 시대가 됐고요. 내가 비트코인을 왜 안 샀던가 그 절망도 하다가 어느 순간 아까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어서 우리만 안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그 비트코인 혹은 그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세계의 다른 학회를 가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갔던 학회가 RDA라고 하는 학회인데요. 그 Research Data Alliance라고 하는 학회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나눴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된 것이 그럼 그 데이터를 무료로 줄 것인가에 대한 큰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오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쉽게 프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갑니다. 오픈은 오픈이지만 적당한 가격을 서로 내야지 만든 사람도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럼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제일 많이 언급된 부분이 블록체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뭐 음악이라든가 영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밖으로 나가지만 그 나간 그 컨텐츠를 사실 따라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의 대안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인지 블록체인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린 수용의 단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 이제 관련 아까 전자메일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것이 디지털화될 수는 없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화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디지털화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디지털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화폐는 당연히 디지털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전자메일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전자메일이 막 보급됐을 때 이메일이 보급됐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 또 굉장한 사회적인 그 파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메일을 통해서 여과 없이 청소년들에게 막 선전적인 메일이 간다라든지 또 이메일 사기라든지 이런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는 이메일을 규제를 하느냐 이런 회의도 많이 열렸었어요. 그 당시에. 그 제 그 후배 중에 그래서 이제 이메일 관련된 그 사업을 했던 후배가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제 이메일의 피해에 대한 것을 막 그 취재를 하는데 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자님한테 3년 안에 당신의 명함에 이메일 주소가 쓰일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기자분이 이제 코웃음을 쳤는데 그 후배 말이 3년이 아니라 그해 말에 그 기자의 명함에 이메일 주소가 적혀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지털 시대의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오고 훨씬 더 대규모로 움직인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화폐의 디지털화, 암호화폐 이런 것들은 이제 큰 흐름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블록체인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블록체인은 신뢰의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거래소 해킹 사태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좀 있어요. 이런 문제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이제 그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그래서 이 다수의 컴퓨터가 같이 원장을 함께 보관하고 서로 감시함으로써 그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인데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 값이 이렇게 오르고 했는데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을 한 번도 해킹에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그 블록체인 자체가 아니라 그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거래소 시스템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거래소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누구나 다 거래소를 만들 수 있고 그 거래소 뭐 그 우리 그 전자상거래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물건 그
온라인으로 사는 것처럼 그냥 화폐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격이 부족한 회사들, 뭐 보안이 허술한 회사들도 거래소를 차려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해킹이 돼서 그 뚫리고 그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해킹된 그렇죠. 것은 아니다. 이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그런 이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거래소가 안전하고 어떤 거래소가 정말 믿을 만한 거래소냐 이런 것들은 잘 들여다보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동안 사실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렇죠. 혼용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블록체인을 저희가 공공장부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오는 변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어날까요? 특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신뢰하면서 여러 중요한 그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법적인 데이터들조차도 뭐 우리의 그 졸업증명이라든지 뭐 부동산 거래 증명이라든지 다양한 뭐 금은 거래라든지 주식의 거래 증명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 지금의 인터넷은 이제 그 정보를 주고받기는 굉장히 편리한 인터넷인데 그 인터넷상에서 상대를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카피가 쉬운 그런 뭐 정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글 이런 거는 쉽게 주고받지만은 가치가 있는 거, 밸류가 있는 것을 주고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3의 기관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블록체인이 그 인터넷 위에 덮이면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 밸류가 있는 거, 또 그런 어떤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서로 믿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거래, 무슨 어떤 계약의 거래라든지, 계약서라든지 또 졸업증명이라든지 다양한 민감한 의료정보 이런 것들을 서로 믿고 서로 직거래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간에 두었던 그런 많은 중개자들, 중간자들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떤 산업의 모습들, 새로운 변화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초연결 사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블록체인이 그것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조금 그 오해하는 것이 블록체인이 있다고 보안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서로의 신뢰 문제는 해결하지만 보안의 문제를 다 해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블록체인 자체에는 여러 가지 암호화 기술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성을 높여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블록체인을 잘 활용하면은 사실은 신뢰 문제뿐 아니라 이 보안의 문제까지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지금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의 뭐 그 무인 자동차다 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가 커넥트되고 이랬을 때 사실은 해커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해커들이 그런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지난 10년간 누구도 성공을 못했어요, 해킹을.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그런 무인차라든지 이런 거에 그 보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블록체인을 그냥 썼다고 해서 보안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안전성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 우리의 삶 속에 도입이 됐을 때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블록체인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경제 분야하고 일반 이제 그냥 산업 분야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경제 분야는 아까 뭐 그런 뭐 데이터를 사고 팔고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밌는 그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 페이스북의 그 주커버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들에게 그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된다. 그냥 기본소득이 보장돼야지 안전하게 자기가 뭐 새로운 것만 시도해보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새로운 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그 다음 이슈는 뭐냐면은 근데 그 기본소득은 어떻게 누가 주느냐? 그랬는데 그 기본소득에 대한 이슈를 그 어느 기자가 이제 그 이 주커버그한테 그런 그 화두를 던졌다고 그래요.
아니 페이스북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글을 올리면서 그 열매는 다 본인들이 따먹는데 그 페이스북이 기본 소득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위해서 노동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재밌는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전까지는 그럼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여러 활동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다 송금을 합니까? 뭐 10원씩 뭐 1억 명에게 송금한다. 이거는 지금의 현재 은행 시스템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암호화폐를 통하면은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한 번에 좋아요마다 10원이면 10원, 100원씩 쭉쭉 송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글을 올리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에 대한 보상이 순식간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그 빈곤국에서는 정말 하루에 100원만 있어도 먹고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그 보상을 받으면은 그 빈곤국의 문제도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주 재밌는 상상. 근데 실제로 또 그게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저비용의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주 그런 현재 금융 시스템처럼 헤비하지 않고 라이트웨이하게 서로 이렇게 그 P2P로 이제 금융을 거래가 가능하니까 지금 그런 그 저개발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미약한 나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런 어떤 그 금융 시스템의 혜택 그 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도 가능하고 또 이제 금융이 아닌 다른 산업에서도 지금 그런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아까 컨텐츠 말씀하셨는데 그 우조 뮤직 서비스라고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그 디지털 음원을 서로 직거래하는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가수가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내가 직접 페이하고 500원, 500원 페이하면 그것이 다운로드 받게 되고 그 500원이 또 페이되면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직접 뭐 300원은 가수, 100원은 작곡가 그냥 순식간에 다 분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이득을 그전보다 많이 얻게 되죠. 그러나 또 우조 뮤직 서비스도 그 중에서 일부의 그 수수료는 가져가요.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게 엄청난 양의 수수료는 가져가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을 싶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사회가 오면은 아 서로 그러니까 이익을 서로 이제 좀 이렇게 분배하는 사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한 사람이 독점적인 역할을 가지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분배하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골고루 나눠 갖는다.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블록체인이 굉장히 가진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블록체인이 우리 삶 속에 조금 더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이제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이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블록체인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삶에 와닿는 서비스 있습니까? 라고 그렇죠. 질문을 하면은 아직 답은 없어요. 사실 그런 서비스는 없고 아주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까 뭐 우조 뮤직 서비스도 그렇고 무슨 뭐 차량 공유 서비스도 그렇고 그냥 꼬물꼬물 그냥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초반 그때의 그 인터넷이 막 이제 퍼져나갈 때 그때 막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조금씩 시작했던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기를 그 인터넷이 우리에게 이제 도입되면서 한 보편화되는데 한 1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블록체인은 그보다 훨씬 빨리 한 5년 정도면은 우리 사회 그 우리 삶의 모습에 아주 그 와닿는 서비스가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5년이 사실은 이미 저는 한 2년 정도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안에 이제 그런 서비스가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기대를 하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의 탈중앙화라고 해야 되나요? 한 곳에 이제 집중되는 것을 막고 또 이제 변경이나 위조가 불가능하게 하는 건데 사실 정보가 또 한 곳의 모임으로 인해서의 장점인들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국가나 어떤 기관이라든지 한 곳에서 뭔가 조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모아야 되는 곳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좋으신 질문인데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요즘 얘기하는 크라우드 컴퓨팅 네. 이런 거하고 블록체인은 뭐 좀 그 반대되는 개념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데이터 정보들은 사실은 또 한꺼번에 모아서 쓰므로써 굉장히 장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블록체인에는
신뢰가 필요한 그러한 정보들만 사실은 관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어떤 그런 그 데이터는 어떤 한 곳에 모아서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서로의 어떤 그 신뢰가 꼭 필요한,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에게 이 데이터를 거래했다라는 정보라든지,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그 서버에 다 모아놓을 수 있고, 근데 이 데이터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거래되고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러한 정보만 사실 블록체인에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유용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게더링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신뢰가 필요한 정보를 따로 블록체인에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블록체인이 처음에 탄생하게 된 배경을 잠깐 봤더니 그 2007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결정적인 촉발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어떤 상태에서 아까도 탈집권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그럼 과연 중앙 집권적인 데에서 일어난 이 블록체인의 개념이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잖아요. 2010년도 5월 22일 날 처음 돈을 사용했고, 지금에 와서 과연 이 그러한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 프라임 모기지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극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런 중앙집권으로부터 얼마만큼 해방이 되고 있는지 안정적으로,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포인트거든요. 네,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이 비트코인은 그런 어떤 정부가, 특히나 이제 미국 정부가 근본이 제도에서 그걸 갖다 이제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찍어내고 막 또 자기 마음대로 회수하고 하면서 그 사실은 우리 개인들의 어떤 소득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런 것을 거부하고 분산화되고 그다음에 정해진 어떤 액수만큼 그 화폐가 규칙적으로 발행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이 국가 중심의 어떤 그 화폐의 발행에 거부한 그런 이제 코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그 이 그런 그 암호화폐가 모든 현재의 어떤 금융의 이슈들을 갖다 해결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것의 하나 해결책으로 이렇게 사회에 던진 것이지, 지금 그 이 암호화폐의 거래의 규모는 전 세계 그 총 통화에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는 0.04%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전,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돈의 그 액수하고 암호화폐에 사용된 액수를 하면은 그 아주 미미한 존재죠. 그래서 그런 현재 어떤 금융 시스템을 다 그 변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런 가능성들을 이제 기술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것이 가능성 입증되고 이제 그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채용하는 순간, 마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메일을 처음에는 우리 전문가들끼리만 쓰다가 그것이 유용성이 조금 퍼져나가다가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쓰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하는 거죠.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그 비트코인에 대한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해서 15살 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또 만들기도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은 지금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 5월 달에 처음에 비트코인 사용할 때 왜 그 유명한 피자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만 코인을 사용해가지고 피자 두 판, 그 이름은 마파존스라고 하는 피자 두 판을 시켜서 먹었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86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한 판에 4,500만 원 정도 되는 판이었고, 한 주각에 450만 원짜리 피자를 먹은 셈인데, 아까 교수님도 뭐 학생들 데리고 서 신천에서 많이 수행했는데 혹시 남겨주신 비트코인 있으신지 바라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은 과연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걸 드라이빙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그냥 놔뒀다가 이게 좀 더 형성이 됐을 때 사회적으로 그걸 또 몰고 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어요. 우리가 리딩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아까 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블록체인 활성화 되겠어요. 이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냐 이제 이런 그 질문도 해주셨었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규제는 사실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화폐 이슈에 있어서는, 암호화폐 이슈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레귤레이션, 이것이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막 2천만 원이 됐다가 막 6만 원으로 떨어지고 이런 어떤 그 이 혼동 속에서
그런 어떤 그 묻지마 투기식의 이런 것들을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것들, 이러한 어떤 안전장치는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미래를 그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블록체인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정부가 도리어 나서서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 또 좀 아까 신뢰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부가 많이 써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공공사업 분야라든지 또 그런 신뢰가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런 뭐 육가공, 그 축산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도 많잖아요. 그런 분야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분야에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많이 육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이 지금 이 암호화폐 문제도 암호화폐를 무조건 사실은 그 이 터부시하는 것들도 사실 문제예요. 이런 암호화폐가 자꾸 이제 미래에는, 근데 이제 화폐는 그런 건 이슈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화폐라는 것이 국가 권력과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은 개인이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은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어떤 암호화폐의 순기능적인 것들을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시켜서 그 산업을 활성화하고 하는 그런 코인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비트코인처럼 그냥 단순히 사용되는 일반적 코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특정한 산업, 예를 들면 뭐 그 농수산물 유통에 사용되는 코인이라든지 그런 뭐 그 또 뭐 그런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저장하고 제 저장서를 내주면서 서로 이렇게 유통하는 코인, 뭐 그런 파일 코인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최근에 코닥이 디지털 이미지들을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은 그런 사진들을 서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그 코닥 코인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과 결부시켜서 그 비즈니스, 해당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용도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시도들, 이런 것들을 좀 그 육성시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코인이라든지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산업에서 좀 더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틀을 만들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좀 그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기술 있는 친구들 많고 아이디어 있는 친구들 많은데 요즘은 약간은 위축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블록체인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기술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공학을 하는 교수라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도 지금 블록체인 전공도 만들었고 그 블록체인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블록체인 분야에 이제 두 가지 출액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블록체인 엔지니어로 이제 나가는 출액이 있어요. 이거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응용 서비스를 만든다라든지 또 블록체인 자체의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진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학생들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든지 이런 거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좀 습득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 자체의 그런 이론이라든지 암호화 기술이란 이런 이론들을 좀 배우면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제가 지난번 홍콩 컨퍼런스에 가보니까 지금 해외도 블록체인 엔지니어 한 사람당 가능한 자리 한 17개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아주 디맨드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엔지니어로 나가는 출액이 있고, 또한 출액은 문과대 학생들이라도 이 블록체인의 그 이 기술을 이해하고 블록체인의 사상을 알고 있으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들, 그러면서 기획하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일단 블록체인의 그 기본적인 이해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들, 뭐 예를 들면 정치 분야 혹은 디지털 어떤 컨텐츠 분야, 뭐 또 방송 분야, 뭐 이런 어떤 자기 어떤 분야와 블록체인을 결합시켜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거기에 응용 분야를 기획하고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기획 분야, 이렇게 두 가지 출액으로 공부를 해서 아마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블록체인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문과대, 사회대, 뭐 공대 뭐 다 있을 텐데 자기 거 하나를 갖고 블록체인이라는 그 개념만 내가 이해해도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산업 다 응용할 수 있도록 오늘처럼 이렇게 다양한 전공자가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은정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가 나눠지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아지는 그렇죠. 셈이 되니까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오늘부터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는 13분기째 우리가 1위를 하고 있어요. 그 밑으로 뭐 노르웨이도 있고 미국은 12위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급속히 변하는 사회를 잘 적응하는 민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지니어링 마인드를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뛰어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학생들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교육도 좀 많이 시켜주고 사회 시스템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것이 브레인인데 그 브레인을 조금 더 이런 블록체인 쪽으로 많이 개발해낸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좀 더 새로운 또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디지털 혁명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연락 끝났나요? 네. 아니, 벌써 한 시간 했어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네. 핀테크도 아예 안 했어, 지금. 네. 네. 핀테크가 지금은 이미 막 쓰이고 있어서. 그쵸, 송금 뭐 이런 거. 네, 네. 혹시 박사님들께서는 비트코인 사보신 적 있으세요? 못 사봤죠. 못 사겠던데, 지금. 네.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860만 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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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지금 좀 갖고 계신 게 있으시죠? That's why I'll always stay.